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사, 킹사하면 양말, 양말하면 킹사. 여성, 남성, 아동, 예, 여러가지 터신 등등 여러분이 필요한 양말에 관해 거의 다 있다고도 권위입니다. 지난 4월 21일부로 나이브 숏클립 동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거 선택 구매하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17번 상부상조. 그럼 지금부터 충미충 이어집니다. 충미충. 네, 먼저 도면을 보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죠. 충미충. 어떻게 어제는 또 하루 걸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하지. 네,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요일은 제 개인 수업이 있어가지고 목요일은 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사. 그래서 어제는 못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미충. 예, 지지충입니다. 충미. 즉 다시 말하면 수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장도. 이걸 전체를 말하면 팔이라고 하라고. 팔. 이게 전체는 팔이죠. 수장도. 말 그대로 수. 손수. 장. 손바닥. 장. 그리고 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림 그릴 때 도. 예, 수장도. 말하면 손바닥. 손가락과 손바닥이 같이 있는, 예. 그래서 지금 지지충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지가 약지 맨 손바닥을 기재한 맨 첫마디. 자, 죽,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즉, 예. 부호, 기호. 하나의 공식이죠. 지지의 공식. 그래서 이 12가지 숙지하시고, 기억해. 또 숫자를 같이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일, 축, 이, 인, 삼, 묘, 사, 진, 오, 사, 육, 오, 칠, 미, 팔, 예, 신, 구, 유, 십, 술, 십, 일, 해, 십이. 맞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열두와 지지, 열둘. 천간, 열. 그래서 22자가 천변 만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열, 열자, 열두자. 천간 열, 지지 열둘 해서 22. 그러면 충미충, 충. 자, 축 두 번째죠. 지지의 두 번째 축, 미. 미는, 예, 오미. 오는 지지에서 이 장지, 긴 손가락은 오. 오를 기억하면 빠르죠. 오 다음 미, 오 천엔 사. 그래서 오 다음 미. 충미충, 충미충.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미잖아요. 축, 자축, 두 번째와, 예, 여덟 번째. 1, 2, 3, 4, 5, 6, 7, 8. 여덟 번째네요. 예, 충, 미, 충. 그래서, 이, 충, 미, 충, 미, 방위와 계절. 그러니까, 물상면으로 말씀드리면, 축, 소, 미는 양. 염소라고 그러죠. 양은 애국, 털깡난 양이고, 예, 염소는 우리 동양에서는 양은 뭐 안 기르고 염소를 기르죠. 그래서 양으로 기억하셔도 되고 염소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충미충. 지금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요. 흉미충. 즉 축토나 미토는 토기 때문에 오행상으로는 컬러가 노랑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충미충에서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뿔이 나 있죠. 가운데 파란색 충미충. 소와 양은 소와 염소는 충이다. 부딪힌다. 충미충. 물상면으로 말씀드렸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위와 계절적으로 방위. 방위는 동서남북. 이 지방 방위방 방위. 예, 그래서 방위와 계절적.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적으로 축토는 늦겨울에 해당되고 축이 톤데 톤데 늦겨울에 해당이 되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북쪽에서 동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미토는 늦여름에 해당하고 미토. 미토는 늦여름에 해당이 되고 남쪽에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축토는 겨울, 미토는 여름토라는 얘기입니다. 늦겨울과 늦여름의 충돌. 예, 이런 겨울이 아니고 늦겨울과 늦여름을 충돌. 이미 기울기 시작하는 기운대로 충돌. 정점을 지나간 이후의 충돌. 이기 때문에
중미충 그 타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중미충을 친구간의 충, 즉 붕충이라고 부릅니다. 친구붕자죠. 붕충. 그래서 한문을 좀 익히시면 도움이 되신다. 그래 붕충, 즉 친구간의 충, 친구끼리 부딪힌다. 중미충의 의미 가로열고 오행토의 성질, 토. 충미충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오행토의 성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행토는 오행토, 목, 과, 토, 금, 수 다섯 개라 해서 오행. 오행은 우주의 기운. 네. 충미충의 의미 가로열고 오행토의 성질. 충미충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오행토의 성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행토는 만물의 근본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근본 오행토는. 오행토는 음과 양의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가로 열고 양기와 음기의 중재 가로 닫고 또한 각 계절과 다른 계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 사이의 토 기운이 여름과 가을 사이의 토 기운이 끼어들어 두 계절을 중재하고 이어줍니다. 물성적으로 보더라도 오행토 가로 열고 흙은 만물의 지지 기반이 되는 단순한 땅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며 만물이 오행토를 통해 일어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와 토의 충돌인 충미충은 실질적으로 강한 중후 효과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특히 축토와 미토는 모두 음토입니다. 음토와 음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충돌이기 때문에 충미충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중후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세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 안의 요소들끼리 충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 고착 상태, 이익의 실현에 따른 큰 감정의 소모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도면을 보신 다음에 도표 도면 보신 다음에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오행토를 잡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특히 지지의 토인 신토, 술토, 축토, 미토 안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성분들이 녹아있고 오행토가 특별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잡다하고 복잡한 기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충미충을 잡기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장점, 감정적으로 휘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잘 잡고 이익을 실현함. 단점이라면 나쁜 점, 다양한 것을 중재하고 끌어안고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감정적인 소모가 큼. 또한 축토와 미토는 모두 강한 자아를 품고 있는 동시에 지독하게 현실적인 글자들입니다. 충미충을 현실을 추구하는 글자들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장점, 좋은 점, 모든 것을 다 자기 울타리 안에 넣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 단점, 나쁜 점, 매사에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남, 자기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 골병이 듬,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충미충의 의미 가로열고 지장간, 충미충의 지장간. 네, 먼저 충미 정계충과 을신충으로 부딪힌다. 예, 충미충의 지장간을 보시겠습니다. 예, 우측 축토 역시 오행상으로는 토는 노랑, 그리고 미토 역시 토기 때문에 노랑. 그런데 축토의 지장간은 보세요, 정기, 중기, 초기, 중기, 정기로 되어 있죠. 개, 신, 기 해서 축토의 지장간은 개수, 그리고 신금, 그리고 기토,
이렇게 초기, 중기, 정치. 그리고 미토는 정, 을, 기. 초기, 중기, 정기로 되죠. 예, 정, 정화와 을목과 지토. 이렇게 지장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충과 경계충. 정계충과 예, 정계충과 을신충, 을신충으로 부딪힌다. 지장간 안에서 정계충 초기와 중기, 을신충으로 부딪힌다. 핵심적인 요소인 정기의 기토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워낙 기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기토 자체가 자기 중심성이 워낙 강한 지지이기 때문에 정계충과 을신충이 일어나더라도 충우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자신의 영토가 워낙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 열고 싸움을 하더라도 본진 가로 열고 본부 가로 HQ는 완고하게 수비하는 부대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술충은 영토가 워낙 넓어서 싸움의 땅을 조금 빼앗기더라도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면 중미충은 성체가 워낙 견고해서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미충의 경우 그 효과가 사주에서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중미충, 지지의 중미충에 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도표는 없고 그냥 설명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속에서는 골병이 들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 중심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미충. 또한 충미충은 정기인 기토가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음간인 정화와 계수, 을목과 신금의 충이 일어납니다. 즉 정계충, 을신충. 충을 일으키는 쪽도 음간이고 그 토대가 되는 쪽도 음간 기토이니 이 충은 음적인 충, 어둠의 충,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충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의 결과가 내면적으로는 활발하게 발현되고 겉으로는 평온한 것이 충미충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충미충의 의미 가로 열고 지지의 삼합 가로 닫고 지지의 삼합의 삼합의 관점에서 보면 지지 삼합 즉 지지가 세 개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합 예를 들어서 인오설 지지가 멀리 떨어진 지지가 세 개가 모여서 합을 이룬다 해서 지지 삼합 그래서 삼합은 사회적인 합 좀 규모가 넓은 합 합은 가까운 지지끼리 예 세 개가 모여서 이룬 예를 들어서 방합 계절합이죠 예 인묘진 봄 그러듯이 예 그건 지지가 가까운 지지끼리 모여서 이룬 합이라 해서 가족 형제 합이라고 하고 삼합은 규모가 좀 큰 사회적인 합 예 멀리 떨어진 지지 세 개가 모여서 합을 이룬다 해서 삼합 네 그래서 충미충음이 지지의 삼합, 지지의 삼합의 관점에서 보면 축토와 미토는 모두 고지에 해당하는 지지입니다. 고지, 고지는 창고자라고 그랬죠. 왕의 축, 네, 생지, 왕지, 고지. 이렇게 해서 생지는 시작을 뜻하고 왕지는 대장, 중간에서 가운데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리고 고지는 너희들이 예, 생겨 왕지가 왕성히 활동하고 해서 그랬으니 너희들이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편히 쉬고 다음 계절 혹은 니들 시기가 돌아오면 그때 가서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해다오 해서 지금 충전의 시기를 갖는 고지 예 고지 그래서 생기 왕지 고지
지지 3월 관찰되면 축토와 미토는 모두 고지에 해당하는 지지입니다. 사유축 삼합어 고지 축토, 해묘미 삼합어 고지 미토. 지지 삼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미충은 고지와 고지 사이에서 일어난 충입니다. 충돌입니다. 고지 창고와 창고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 지지 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기본적으로 고지는 계절의 기운을 닫고 삼합의 기운을 갈무리하고 삼합의 기운을 저장하여 보관하는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축을 예로 들어보면 사유축, 예, 사화, 유금, 축토. 사유축을 예로 들어보면 축토는 사화에서 발현되어 유금에서 왕성하게 활약한 금기운을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토. 금기운을 창고에 담는 기운 혹은 금기운을 잡아 끌어감추는 기운이 바로 축토의 기운입니다. 반면 해묘미의 경우 미토는 해수에서 발현되어 묘목에서 왕성하게 활약한 목기운을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목기운을 창고에 담는 기운 혹은 목기운을 잡아 끌어감추는 기운이 바로 미토의 기운입니다. 고로 중미충은 금기운의 창고와 목기운의 창고의 격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첫째, 창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기운과 목기운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애호사는 의미가 있고 방어하고 수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창고와 창고가 부딪히더라도 그리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의 효과가 잘 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충미충에 관해서 이어집니다. 네, 둘째, 창고와 창고가 부딪히니 창고 문이 열려서 안의 내용물이 강하게 기운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개고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말해서 10개 창고고 창고 문을 연다 해서 개고라고 합니다. 개시 개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자입니다. 창고를 열다, 문을 창고 문을 열다 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장간의 요소들의 충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강한 기운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주 원국에서 사주 원국 사주 팔자 네 개의 기둥과 여덟 개의 글자, 예, 연주 두자 하늘 땅, 예, 월주 일주 시주 네 개잖아요. 네 기둥. 그래서 천 간만 하면 연월일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라고, 예, 지지만 얘기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리고 천간과 지지를 같이 해서 얘기를 하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기둥이 네,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되겠잖아요. 그래서 사주 여기다가 여덟 자 천간 하나, 예, 지지 하나, 그러니까 둘이잖아요. 둘 곱하기 넷 여덟. 그래서 말 그대로 사주 팔자 네 기둥 그리고 글자 여덟 사주 팔자 여러분, 예, 너희 예,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말씀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팔자. 바로 그겁니다. 사주 팔자는 게 네 기둥과 여덟 개 글자. 그래서 사주 팔자. 어떠한 사람을 막나고 영웅 복을 내지 아니면 예 그 거린 예 그런 분들도 다 사주 팔자가 다 지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 월, 일, 시 없이 태어난 사람 봤습니까? 연, 월, 일, 시. 반드시.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입니다. 예, 본원, 주체, 명추. 네,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사주 원국에서 충미충의 지장간 나는 요소들, 정화, 개수, 을목, 신금 중 하나가 아주 미약한 경우 충미충이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한 타격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 원국의 수기운이 축토하는 개수만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충미충이 일어나게 되면 개수가 심하게 손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간의 수일간이 일간인 경우
축투하는 개수에 뿌리를 두고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미충으로 인해 개수가 손상되면서 일갈이 설자를 잃게 되어 부정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충미충에 의해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토가 견고하게 창고의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미충의 의미 정리. 가 저무는 자들의 충돌, 충우 효과가 미미함. 나 오행토의 성질, 충우 효과는 미미한 가운데 심리적 방황과 현실의 추구, 다 지장간의 특성, 소소한 갈등의 양상, 견고한 성체를 유지하는 심, 라 고지와 고지의 충돌, 창고와 창고의 충돌, 강한 방어 태세로 인한 효과 반감.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